야이씨 뭐야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시방 도다리 영상이 나흘 만에 조회수가 1000명이 넘고 구독자가 10명이나 늘었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댓글과 관심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속초에 루어 낚시를 가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 시방 낚시 시방 도다리 낚시 2를 찍으러 왔습니다 방금 입질 있었죠 네 사실 그날 도다리 잡은 것도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오늘 잡힐지 안 잡힐지 사실 장담은 못하지만 아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겠다는 1년만 가지고 낚시를 하다보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죠 예 그러다보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평정심을 갖고 낚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채비는 최대한 간편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오늘은 블랙 드래곤만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쯤 됐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요 밑바닥에 돌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1시 한 35분 정도 됐거든요 네 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네 지금 입질은 던지자마자 바로바로 오는데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아 도다리 아니라도 좋으니까 에? 큰 망둥이라도 하나 물어라 갔다 갔다 뭐 물고 있나? 아이씨 땡겨볼까요? 뭐 덜컹덜컹하죠 계속 아이씨 새끼 같은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뭐 있나? 있나? 없나? 아이씨 없는 것 같은데 에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지렁이만 자꾸 핥아먹어요 봐, 지렁이는 씨 엄청 크게 자랐는데 다 없어졌어요 에이씨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질 오는 거 영상 보여드리려고 챔질을 조금씩 늦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물고기들이 바늘 물면 놀래갖고 바위에 다 숨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하더라도 챔질을 조금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고기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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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 젠장아 에이씨 이뭐 몰라라 씨 뭐야 이게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씨 이 개 다리입니다 개 다리 밑에 개가 막 뜯어먹고 있었나봐요 아 네 여러분 초리대가 덜컹덜컹덜컹덜컹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개가 뜯어먹고 있는 건가봐요 좀 전에 개 다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젠장아 으쌰 입질 어 뭐 있어 뭐 있어 안돼 걸리면 안돼 제발 제발 안돼 안돼 엄청 커요 여러분 어떡해요 엄청 큰데 걸렸나봐요 야이씨 뭐야 여러분 여러분 보시죠 대박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박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 아 힘들어 씨 배 배 아이 배터 씨 또 잡아야 돼 아 도다리 2탄 도다리 낚시 2탄 대성공입니다 대박 오 사이즈가 저번 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 자는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박 아 좋습니다 아 오늘도 한번 사고 한번 쳤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대박입니다 예 네, 탄력 받았어요 예 네, 한 마리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구워 먹고 한 마리는 뱉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더워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젠장아. 아, 지렁이도 한 다섯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빨리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여름 같아, 한여름. 입질. 아, 도다리 입질은 아닌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개새끼 같아요, 개새끼. 여기 아닙니다. 아, 여기 숭어 많은 것 같은데, 숭어도 지렁이 먹지 않나요? 아, 숭어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숭어는 절대 안 무네요. 이게 수심층이 달라서 그런가? 네, 여러분. 오늘 아쉽게도 도다리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만, 시방에서 이 정도면 대성공 아닙니까? 네, 연속으로 두 번 와서 두 번 다 도다리를 잡았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인정 아닙니까? 인정. 예. 앞으로는 찌리박 말고 도달박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